여보세요? 네, 지금 촬영 중이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채널, 맨상우 채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맵다는, 고구려 짬뽕, 101, 01, 예. 불짬뽕. 메뉴에 보니까 불닭볶음면보다 훨씬 맵습니다. 적혀 있던데. 예, 저는 일단은 요청사항에 가게 역사상 가장 맵게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좀 매웠으면 좋겠네요. 요 짜장면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면이 따로 담아와서 면에는 그 매운맛이 안 배였고 국물은 매콤한데 저번보다 안 매워진 것 같네요. 왜 그렇지? 불닭보다 맵다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불닭보다 안 매울 거고. 아 근데 좀 맵게 먹고 싶은데 별로 안 맵네요. 짬뽕 먼저 먹어버리겠습니다. 콩나물도 들어가고 아삭하게 식감은 좋은데 오늘 좀 간이 안 됐네. 밍밍하네.
밥 조금 먹겠습니다. 밥이랑 삼겹살 들고 왔습니다. 짜장 소스.
자, 오늘 고구려 짬뽕 10101 불짬뽕 그리고 고구려 짜장 시켜서 밥이랑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불짬뽕 좀 맵게 먹고 싶어서 가게 역사상 가장 맵게 만들어 달라고 좀 부탁드렸는데 하나도 안 맵네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